신인 가수 다니가 지난 14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향년 22세. 다니의 소속사 HOM 컴퍼니 관계자는 15일 테나시아의 다니가 14일 새벽 2시 30분께 승용차를 타고 전남 장흥군 장동면에서 목포를 향해 남해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구조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소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사고 차량에는 친구로 추정되는 동승자 한 명이 함께 있었으나 정확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 유가족을 비롯해 소속사 직원들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고인이 새 음반을 발표하고 활동을 준비하던 중이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2016년 12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곡 불망 어레이즈리 멤버로 데뷔한 다니는 지난해 취업 준비생들의 애환을 다룬 공레일 러베터 데이를 내놨다. 고인은 생전의 시대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고인의 빈소와 장지 등은 교통사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마련할 예정이다.